국민의힘으로 기록하는 청년의 미래. 청년 최고위원은 왜 진종호인가? 저 진종호, 잔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의리와 신뢰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보수의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으로 기록하는 청년의 미래를 함께할 진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젊은 보수의 선봉장으로서 현재 22대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2016년부터 스포츠 행정가로서 준비해왔습니다. 이보다 전문적인 지식 전달을 위해서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하였으며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또한 대한체육회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로 활동하였으며 또 국제사격연맹, 도핑방지위원회 선수위원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제가 청년들을 위한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잔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요령을 부리는 순간 영원함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신념은 제가 20년 동안 국가대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제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운동을 시작하였고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운동 때문에 항상 공부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언제나 계획적이고 자기 자신에게 혹독하였습니다. 이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제 자신의 언제나 되새기면서 저만의 항상 되새기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5번의 올림픽을 참가하면서 이 선수단 주장으로서 이 다양한 연령층의 선수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맏형이었습니다. 이 의리와 신뢰를 중요시하며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우리나라 선수단을 항상 이끌어왔습니다. 2022년 2월 16일 체육인을 대표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재 영입으로 현재 당선되었으며 현재는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 전국 재능 기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후보의 약속은 현재 2단계 진행 중인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전국 의무화로 추진할 것이며 청년 벤처기업 의무적 할당, 청년 AI 기업 유망주 육성 프로그램 시행,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주거 지원 제도의 개편을 위해서 이 청약 방식 개선, 대출 규제 완화, 추첨제 비율 확대, 주거 보증금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경제적 독립 지원을 위해서 부처별 청년카드 통합으로 지원사업 극대화, 금융관리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의 정치 참여 실질적 강화를 위해서 각 부처별 청년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청년 정치 아카데미 중앙당 시도당을 설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젊은 보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것이 젊은 보수. 이 매력적인 정책과 대안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젊은 보수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서 이 수많은 경험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이 젊은 보수의 선봉장, 저 진종호가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